살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근났습니다. 참아냈어요. 멈춰! 스트라이크! 이 정도 투구가 돼서 들어오면 타자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지금 여유있게 골라내고 있습니다. 4구 스트라이크 되어줘야 타자의 시선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속지 않습니다. 풀카운트입니다. 풀카운트입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삼진! 이건 속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걸 참아내면 멈춰 들어왔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높은 공을 골라냅니다. 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바깥쪽 낮은 로케이션. 변화구까지 생각하면서 타격을 하겠죠. 여섯 번째 공 들어왔어요. 삼진! 축구 보겠습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건 아닌가 싶네요.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볼넷이 됩니다. 깊숙이 투구를 했습니다만 초고. 초고 바깥쪽 빠집니다. 잘 참아냈습니다. 들어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째 다시 변하고 투볼 원스트라이크. 높죠. 빠졌습니다. 밖으로 뺀 것 같아요. 볼넷을 골라내고 있는 이동수 선수입니다. 너무 깊었어요. 왜 그러세요? 베스트 9까지 드셨던 무건 수행합니다. 그러니 해설 안 하고. 2구째 2구는 볼입니다. 볼카운트 볼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빠집니다. 3&1 굉장히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좋게 됩니다. 말루에서 김선빈 선수입니다. 지금 타자가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2구는 몸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타자가 때려내기에는 너무나 예리한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 원앤투. 지금 연속해서 커브 슬라이더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볼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포토피치 5구째 완공 삼진. 지금처럼 몸쪽의 제구가 되어야